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영재TV입니다. 오늘은 성발랄 클래스 입증 성시경 210분 불태운 명불허전 공연의 신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차 있죠. 성시경이 나흘간 대표 브랜드 콘서트 주가로 서울 연세로를 환희의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올해 10회를 맞이한 기념비적인 공연을 감동실화로 완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성시경은 지난 6월 2일부터 4일, 6일 총 4일간 서울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봄 시즌 대표 브랜드 콘서트 축가로 관객과 만났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2012년 개최 이래 전에 전석 매진이라는 대기록의 현재 진행형이자 올해 특별히 10회를 기념하는 뜻깊은 공연으로 개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간 휴직기를 거친 뒤 서울 잠실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됐다가 노천극장으로 돌아와 야외에서 만끽한 엔데믹 콘서트로 오감을 자극하며 소통형 콘서트의 명성을 입증했습니다. 풀오케스트라 세션과 라이브 밴드와 함께 멋진 턱시도 차림으로 전 모습을 드러낸 성시경 노래 10번째 돌을 맞이한 것에 감격스러워하며 박재범의 조화 열창에 혼이 퍼포먼스로 초반부터 에너지를 폭발시켰고 팬들은 보랏빛 야광봉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성시경은 딱 10번만 축가 공연을 하려 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새로운 관객들이 꾸준히 오시는 걸 보고 조금 더 공연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마음을 표현하며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성시경의 축가는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소통형 콘서트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축가 공연의 묘미를 알수 있는 관객들의 진솔한 사연이 올해에도 무게감 있게 담기며 눈물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여기에 성시경 특유의 입담의 웃음까지 선사하며 롤러코스터급 무대로 꽉 채워졌습니다. 성시경도 셋 리스트에 타 가수 히트곡들 준비해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형 무대로 구성했고요.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나흘의 바람 기억 등을 가창하며 공연 곳곳마다 흥을 돋우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발라의 명품 라이브 노천극장 하늘에 뿌려진 노을과 함께 더욱 빛났고요. 너의 모든 순간 좋을 텐데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너에게 너는 나의 봄이다. 연연 희재 거리에서 미소 전사 넌 감동에서 두 사람 내게 오는 길등 대표 히트곡들이 210분간 때로는 감미롭게 때로는 폭발적으로 쉴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명품 진행자로도 유명한 방송인답게 성시경은 틈이 날 때마다 재치 있는 입담과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SNL 코리아 팀과 함께 열연한 영상에서는 브라운 장발에 가늘게 뜬 눈으로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일명 SSK 아기 천사 실눈키라는 매력적인 부캐를 완벽하게 연기하는 모습으로 매용하였으며 민소매 음목걸이를 작용해 태양으로 변신한 뒤 여러 번 버전을 랩과 춤으로 자유자재로 흔들며 표현하며 환호를 이끌었습니다. 관객을 향한 성시경의 따뜻한 그리고 섬세한 배려도 곳곳에서 묻어났는데요. 모든 관객이 편히 관람할 수 있도록 1인용 방석을 배부했으며 어떤 곡이든 떼창으로 따라 부를 수 있게 무대 앞뒤 좌우 전광판을 설치해서 가사들을 일일이 띄워주며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교감형 공연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올해 10번째 맞이한 특별 공연인만큼 다양한 스타들의 축하 무대와 응원도 쏟아졌는데 2, 4, 6일에는 전생 연예인 싸이가 2, 3일에는 R&B 황태자 김조한이 4, 6일에는 영원한 디바 백지영 3일에는 감성 송라이터 김종국이 라이브 퍼레이드를 선보였으며 김경욱, 배철수, 양희은 등은 영상과 나레이션 참여로 활약하며 콘서트를 다채롭게 꾸몄습니다. 4일간 공연을 성료한 성시경은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저도 관객 여러분이 있다면 영원히 이 공연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털어놓으며 모든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 요즘이다. 모든 순간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다라며 10번째 공연을 성대한 피날레로 장식해준 관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올해도 공연계 레전드 대기록을 세운 성시경은 각종
음악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및 유튜브 등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발라드의 천재라고 할수 있죠. 성시경 가수는 많이 앞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울러 저희 영웅 형제 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